겨울철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번 달 고지서의 전기료도 만만찮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번 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지난달 사용분의 전기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보다 11,20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. 1년 사이에 전기료가 약 24.7% 증가하는 것으로 이는 킬로와트 시당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32.4원 오른 영향입니다. 1월 관리비는 한파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난달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료 인상분은 4% 수준으로 보입니다.